안녕하세요 여러분, 후이라이프의 훈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 요리가 아니고 요것도 이제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좀 알려달라 그러신 분들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것 같은데, 올해는 제가 처음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데, 근데 요거는 그 여러분들도 많이 드셔보신 거예요. 요거는 보통 구이 요리 같은데 이렇게 같이 딸려 나가는 그 락규 있죠 여러분. 그래서 오늘 그 락규를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락규의 초절임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한국말로 하면, 일본어로 하면은 락교노 아마즈즈케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한국도 있을 거예요. 자, 락교입니다. 요건 이제 미야자키에서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팔아요. 요게 580엔. 오, 꽤 많죠?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. 요런 느낌, 이렇게 흙이 아직 묻어 있습니다. 이게 흙이 묻어 있어야 보관이 오래 간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요런 식으로 팔거든요 일본에서는. 요거를 다 씻어가지고 손질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. 그럼 이거를 깨끗이 이렇게 씻을게요 한번 가볍게. 자, 그럼 요거 손질을 해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껍질을 가볍게 벗기면 돼요. 자, 그럼 이렇게 다 벗기겠습니다. 자, 그럼 요거 물로 씻겠습니다 한번. 자, 요렇게 깨끗이 씻었거든요. 예쁘죠? 마늘 같아요 마늘, 그쵸? 이게 파하고 마늘하고 좀 중간 그런 느낌인데, 요 정도 벗기면요 눈이 아파. 눈이 매워. 눈이 매워요 지금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그 엷은 막을 벗겼거든요 다. 그거 왜냐면은 그걸 벗겨주셔야 돼요. 제일 겉부분은요, 그 부분이 이게 씹었을 때 좀 질겅질겅 씹히고 그 식감이 안 좋거든요. 이렇게 살짝 쪄주면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, 이 안에만. 자,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. 그 다음 단계는 그 아마즈를 만들 거예요, 아마즈. 자, 그럼 먼저 설탕. 그다음 식초. 자, 요거는요 이렇게 센 불로 해가지고 그 설탕만 다 녹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한번 살짝 끓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. 한번 확 끓이면 꺼셔도 되고, 아니면 그냥 설탕만 다 녹아도 완성이거든요. 저는 오늘 한번 끓이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확 끓으면은
꺼주세요. 이렇게 완성인데.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요대로 가지고 그냥 식혀주시면 돼요. 자 그럼 요걸 식힐 동안에 그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. 자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. 물을 끓여주신 다음에 요거를 아까 껍질 벗겨둔 거 살짝 삶을게요. 살짝만 데치듯이. 이거 너무 많이 삶으면 안 돼요. 그 식감이 다 없어지니까 아주 살짝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 둘 셋 아홉 열 됐습니다. 오케이.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로 헹구면 안 돼요. 요대로 이제 식힐 거예요 여러분.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만 뺄 거예요. 아 이렇게 껍질이 벗겨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껍질 있죠? 이런 게 굉장히 딱딱해.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이러고 나무 채가 없으면은 그냥 요걸로 하시면 돼요. 근데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요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물이 잘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데 한국도 많이 쓰잖아요. 그쵸? 이런 식으로.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시간상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식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여러분 소금을 안 넣었어. 소금 들어갑니다. 소금.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렇게 통 있으면 아무거나 괜찮으니까요 핫바통 준비해 주시고요. 요것도 이제 물기가 다 빠졌습니다. 그럼 요거를 여기다 담. 이게 아직 좀 따뜻해요 여러분. 괜찮습니다. 이거 따뜻해도 돼요. 자 그리고 여러분 닭가노툼에 고추 말린거죠? 요거 조금 넣어주세요. 요걸 넣어줌으로써 그 보존기간을 길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. 요건 옛날부터 일본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법이라는데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맞는지 어떤지 모르는데. 그리고 좀 액센트를 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. 그리고 색깔. 예,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넣어주세요.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완성입니다. 완성. 이게 처음에는 이게 위로 뜨거든요. 근데 조금씩 가라앉습니다. 이게 간이 배면은.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한 3일 정도는 지나야 돼요. 그래야 약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3일 정도 후에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이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3일 후에 봬요. 자 오늘이요 만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. 요게 만들고 3일 정도 후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아직 좀 간이 덜 뱄더라고요. 라큐가 좀 커서 그랬는지 조금 시간이 이번엔 걸렸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.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예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라앉습니다.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이걸 저어 주셔야 됩니다. 일주일 정도 제가 봐가면서 저어 줬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저어 주면서. 자 그러면 몇 개 빼가지고 먹어 볼게요.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. 여기서 그냥 먹을게요. 간만 보는 걸로 오늘은. 자 어 상큼하다. 맛있어. 어우 식감 좋고. 야 누가 만들었어.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. 요거는
여러분들 아마 한국분들 되게 좋아하실 간이에요. 제가 봤을 땐 그 새콤달콤한 느낌. 제 레시피들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. 진짜 맛있으니까. 그 새콤달콤의 밸런스가 아주 잘 맞고요. 그리고 이 식감이죠. 역시 이 라큐 같은 식감이에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는 것들 있잖아요. 다 대서 파는 거 그런 것들보다는 요게 더 야채의 맛이 좀 확실히 나요. 일반적으로 파는 것 자체는 완전히 그 맛 자체가 다 배있기 때문에. 그리고 뭐랄까 그 너무 완벽하다 그럴까. 근데 요거는 나쁘게 말하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좋게 말하면 자연의 맛이 나. 아 이제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?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뭐 물론 그 파는 것처럼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좋고 그 맛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 라큐 드셔분들은 알겠지만 그 약간 파하고 마늘하고 그 중간 느낌이잖아요. 약간 살짝 매콤맛도 있고. 근데 그런 매콤한 맛이 살짝 느껴져요. 아주 살짝.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. 정말로. 아 그리고 이걸 만드실 때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삶을 때 살짝 데칠 때 있잖아요. 그때 시간을 잘 보셔야 돼.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은 물러지니까 식감이 좀 사라지고 그렇다고 너무 안 데쳐버리면은 너무 그 생맛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 뭐랄까 그 매운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맛을 잘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. 여러분 그거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요 정도 크기면 제가 만드는 거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좀 크기가 좀 작다 그러면은 삶으실 때 조금 더 짧게 하시다든지 좀 크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잡고 하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. 아주 굿입니다. 예. 예.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. 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좀 응용편 해가지고 언제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맛있는 라큐 해드시고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